김호중은 지난 22일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더 튼튼해진 모습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했습니다. 늠름해진 김호중의 모습에 팬들은 더 잘생김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. 많은 팬들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온 느낌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김호중 훈련소 관련 동영상에는 모두 대견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 훈련병의 부친은 김호중이 자신의 아들과 훈련소 동기라면서 자랑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김호중은 가수 중에서도 팬심을 가장 잘 공감하는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복귀하는 가운데서도 팬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. 김호중은 팬카페를 통해 잘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. 3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이제는 떨어질 일 없다라는 소감으로 팬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. 이번 훈련소 입소는 아리스와 김호중이 일반적 가수와 팬보다는 훨씬 더 각별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 동안 팬과 하나 된 김호중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듯합니다. 아리스 팬들은 김호중이 좀 원딜이라는 입장으로 무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트바로티 김호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CBC 뉴스 채널 고정!